안녕하세요. 자, 이렇게 갑자기 영상을 켜는 이유는 제가 자취를 하거든요. 그래서 그냥 갑자기 영상을 켰어요. 편의점에서 약 4만원어치를 썼어요. 먹을 게 많다 보니 그냥 사버렸네요. 여러분, 제가 편의점 갔다 온 사이에 이렇게 행복한 게 왔네요. 빨리 정리하자. 이거 뭐야? 이건? 싹 다 옮겼어요. 이거 다 제 옷들. 기숙사에서 갖고 온 제 옷들이고, 이제 언박싱 해볼게요. 언박싱! 짜잔. 이거. 아니. 제가 기대를 많이 했던 이게 레트로식 스피커인데, 노래를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. 조용한 밤에 조명 켜고 진짜 잔잔한 노래 틀으면서 듣는, 그리고 여기 백 좀 풍경이 좋거든요? 그걸 보면서 이렇게 듣는, 커피 홀짝거리면서 그런 거를 꿈꾸기 때문에 사봤어요. 아씨, 근데 왜 안 그래? 아파. 되게 작네요. 이렇게 작을 줄 몰랐는데. 짠. 귀엽죠? 여기 집이 우드 화이트랑 우드가 섞인 모드라서 스피커도 화이트랑 우드. 접시. 근데 왜 이렇게 작아? 너무 작은데? 큰, 조금 한 이만한, 이 정도 할 만한 줄 알았는데. 접시. 이건 뭐야? 아, 근데 너무 귀엽게 병아리가 그려져 있어. 이거 러블리라도 써져 있네. 오케이. 신년은 러블리 되는 사람으로 사는 거야. 한 숟갈 한 숟갈 먹을 때마다 러블리 해주겠지? 이거는 누가 봐도 세지. 액츠. 와, 여러분, 드라이기가 왔어요. 제가 제 가져온 짐들 중에 드라이기가 없는 거예요. 깜짝 놀랐거든요. 아, 머리를 감아야 되는데 어떡하지 했는데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감았어요. 머리 말릴 게 없는 거야. 그래가지고 그 집 온도를 최상으로 해서 완전 뜨뜻하게 해가지고 거기에 머리 이렇게 펼치고 가만히 누워있었어. 한 5시간 그러고 있으면 마르더라고요. 생활의 팁입니다. 바닥을 뜨뜻하게 하고 거기에 잠을 청하면 아침에 말라있다. 이거 뭐가 이렇게 많아. 드디어 왔다. 여기 김치찌개 끓여 먹을 거예요. 왜 이렇게 작아? 여기에 계란 후라이, 김치찌개. 와, 계란 후라이랑 김치찌개면 다 끝장났다. 오, 진짜 구성 대박이다. 이렇게 했는데 2만원? 안 됐어요. 와, 이것도 있어. 완전 크. 아, 어쨌든 오늘은 여기 마무리하고 가구가 나중에 도착할 때 또 언박싱이랑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엽떡을 할 거예요. 근데 엽떡 먹다 남은 거.
아, 여러분 공감하시죠? 너무 후라이팬에 비해 많이 한 것 같은데 진짜 비주얼은 냉간하죠. 조심. 요요요. 네, 여러분 약간 문제가 있는 게 받침대가 없어서 휴지 눌러붙진 않겠지? 보이시나? 저 지금 서서 먹고 있어요. 짠! 짠! 엽떡 남은 거 구운 뭐냐? 남은 거 조리한 거. 어쨌든 잘 먹을게요. 근데 맛은 있네요. 나 너무 불쌍하게 먹는다. 짠! 다 먹었다. 휴. 아유. 나중. 여러분, 치킨이 왔어요. 아. 조용. 오이씨. 여러분, 대박이죠? 제 최애 그 뭐냐 치킨이 노란 통닭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야식을 시켰습니다. 자취하다 보면 이제 돈 많이 깨지겠네요. 야식도 잘 먹겠습니다. 여러분, 이게 무슨 소리게요? 첫차 소리예요. 잠깐만. 됐나? 아, 초점이 안 맞춰도. 발가락, 잠깐만, 발가락을 이용해서. 아, 발가락. 좀 맞춰줘라. 참, 발가락을 보여드렸어. 발가락 보였다. 6시 14분이에요. 아휴, 카메라 설정을 다시 해야겠어. 초점이 안 맞춰줘. 아, 이렇게 무서운데? 이것만 하면 끝? 언니, 이거 최대한 제가 힘이 안 들어 보이게끔 아주 가벼운 일을 하는 것처럼 편집 좀 해주세요. 아, 내가 편집한 건가, 이거? 짠! 방금 제가 방을 치웠는데, 왜냐면 오늘 드디어 제가 그토록 기다리던 가구가 오는 날입니다. 조립을 하실 거예요. 제가 가구만 시킨 게 아니라 조립을 당연히 주문을 했기 때문에 조립하는 과정과 어쨌든 가구가 온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었어요. 슈퍼 싱글인데 집이 작아서 그런가 거의 반을 차지하네요. 큰일 났네.
짜잔 여러분. 와우 와우 와우. 아 근데 조금 더럽죠. 아 제가 아직 짐 정리는 못해가지고 가구만 우선 이렇게 들여놓은 상태고요. 너무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. 이제 침대에서 푹신한 침대에서 이제 잘 수 있고요. 우드 감성으로 이렇게 다 우드만 했어요. 다 마켓비 쇼핑몰 가구 쇼핑몰 거고요. 진짜 와 너무 행복합니다. 와와와 제가 원하는 그림이었어. 조금 생각보다 이 행거가 진짜 크더라고요. 그래서 좀 원래 이 책상이 이쪽으로 가고 행거가 이쪽으로 가고 이게 바로 뭐냐 침대 옆에 이렇게 오는 걸로 머리에 세팅을 다 해놨는데 행거가 진짜 커가지고 이걸 이렇게 옮겼어요 여기로. 근데 그래도 예쁘네요. 뭔가 여기 침대 여긴 따로 다른 세상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너무 좋고 지금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. 사실 제 옷이 많아가지고 행거를 산 거예요. 옷이 많아서 저렇게 튀어나왔는데 행거가 커서 약간 좀 당황했는데 옷이 많은 저로서는 굉장히 그래도 만족스럽네요. 진짜 기사 아저씨 분께서 다 조립을 해주셨는데 뭔가 조립비를 낸 상황인데 너무 죄송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제가 했어요. 의자도 제가 했습니다. 간단한 건 제가 했어요. 짱입니다. 어쨌든 짱이야. 마켓비 짱이야 진짜. 와 어떡해. 아 저는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이거. 제가 이 뭐냐 이 화장대예요 사실. 이게 화장대예요. 짠. 어머. 딱 제가 원하던 나무 색감과 화장품을 여기다 두고 이제 여기서 화장하고 그리고 여기서 책 피고 어? 저 믿죠? 네. 여기서 책 피고 공부하고 막 그러는 저의 상상입니다. 네. 아 진짜 행복하다. 여기 화장품 두고 여기다 책 두고 여기도 책 두고 짠! 여러분 저의 잠깐 가구 온 것들 보여드렸고요. 조명 지금 조명 받고 있어요. 아 눈부셔. 죄송합니다. 얼굴 왜 이렇게 개기름 돌죠? 응? 하여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짐 정리해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약속. 초점이 안 잡히네. 짠. 여러분 이게 제가 다 정리한 저희 집이에요. 저 옷이 조금 지저분하게 널브러져 있는데 좀 이제 지저분하게 쓰네요. 저답게. 카펫도 이렇게 깔아놨고. 네,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던 제 룸입니다. 그냥 원룸이고요. 아 근데 너무 조명이 다한 집인 것 같아요. 옷을 지금 다 갈아입고 어딜 가냐면 지금 다이소를 가요. 왜냐면 내가 그릇도 없고 칼도 없고 도마도 없고 다 없어가지고 다이소에 가서 뭘 좀 사러 갑니다. 뭐 사지? 면봉? 너무 면봉이 짱이라 이걸로 샀고 화장솜도 화장 지울 때 그냥 쓰게 담았어. 이거 하나. 이제 진짜 그릇 사러. 이웃이들 그릇을 드디어 발견했는데 그릇이 생각보다 예쁜 게 많네. 그 전에 도마. 너무 무거운데? 결국 이걸로 했어. 우드 그런 거 말고 좀 가볍고 편리한 걸 하자. 인정? 야, 너무 귀엽지 않니?
그릇은 이걸로 샀어. 아, 산 건 아니고 골랐어. 이건데 그냥 깔끔하고 화이트한 걸 사고 싶었는데 이게 제일 무난하고 깔끔한 것 같아가지고 이거 샀어요. 짠, 좀 많이 샀네. 좀 돈이 많이 나갔을 텐데. 또 뭐 살 거 있나? 짠, 산만무치 다이소 쇼핑. 아휴. 한번 하나씩. 이거는 그릇. 그릇을 싸주셨어요. 하긴 그릇 잘 깨지니까. 아유, 너무 귀엽죠. 진짜 너무 귀여워가지고 시리얼 먹을 때 사려고 샀어. 쓸데없는 거 진짜 많이 샀어. 가위, 그리고 칼. 총해서 31,000 얼마야? 600원. 끼야, 정리하지. 아, 설거지를 했어. 새로 샀잖아. 이 깜찍이랑 같이 먹으려고. 오늘 저녁밥은 시리얼이야. 잠시만요. 아, 네, 제가요, 그 반말, 그 반말 브이로그 있잖아요. 그 집. 그거 찍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이러네요. 아, 죄송합니다. 싸가졌어. 잘 먹겠습니다. 짠, 다 먹었어요. 아, 이렇게 또. 짠. 저는 다 씻고 완전히 쌩얼이에요.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시고 룸투어라고 해야 맞나요? 어쨌든 그런 것들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보여드렸는데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여러분들도 잘 자시고 좋은 밤 되세요. 와, 완전 춘호네. 잘 자용.